이번 시간에는 문자 함수 중에 서브스트링 함수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브스트링 함수는 문자를 원하는 만큼 자르는 함수예요. DB의 종류에 따라 표현 방식이 조금씩 다른데요. 오라클에서는 스트링을 줄여서 str까지만 써서 substr로 표현해줍니다. 사용 방법을 살펴보면 이런 방식으로 써주는 게 가장 일반적인 방식이고요. 어떤 의미냐 하면 CodeLion이라는 문자에서 세 번째 자리부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라가 있는 자리부터 두 글자를 가져오겠다 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라이 이렇게 출력이 될 거라는 것을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실행을 시켜 볼게요. 네, 추측한 대로 라이가 출력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다음 방법으로 이렇게 맨 마지막 인자값을 생략을 해주면 몇 글자를 가져오겠다는 게 없어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 자리부터 문자의 끝까지를 잘라서 가져오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라이언이 되겠죠. 실행을 시켜볼게요. 역시 라이언이 출력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릿수가 들어가는 자리에 마이너스 값이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추측을 해보세요. 마이너스 값이 들어가면 앞에서부터 자릿수를 세는 게 아니라 뒤에서부터 세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하나, 둘, 셋, 넷, 드가 있는 자리가 되겠죠? 드부터 세 글자니까 드라이가 출력이 될 것이라는 것을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실행을 해볼게요. 네, 드라이가 출력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맨 마지막 자리 인자값을 생략을 해주면 어떻게 출력이 될까요? 드부터 맨 마지막 글자까지 출력이 되겠죠? 드라이언이 출력이 될 거라는 걸 예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실행을 해주면 드라이언이 출력이 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간단한 샘플로 이렇게 살펴봤는데 그럼 실제로 이 서브스트링이라는 함수가 어떤 식으로 사용이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테이블에서 캐스트 멤버를 가지고서 서브스트링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표시는 문자열을 이어주라는 표시예요. 이런 식으로 쿼리를 작성을 해주면 캐스트 멤버의 첫 번째 자리부터 한 글자 그러니까 성이 되겠죠? 성 그리고 문자열을 이어서 별표를 붙여주고 다시 이어서 캐스트 멤버의 세 번째 자리부터 끝까지를 출력을 하는 그런 쿼리이고요. 보통 우리가 이벤트 당첨자 명단 같은 걸 확인해 보면 당첨자 이름이 전체가 표시가 되지 않고 한 글자씩 이렇게 감춰져서 표시가 되잖아요. 개인정보 때문에. 그런 경우에 이런 쿼리를 사용을 해서 데이터를 출력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우리가 뉴스 기사나 상품평처럼
되게 길다란 텍스트가 들어가는 데이터를 보면은 리스트 페이지에 그 문자의 일부분만 표현이 되고 나머지는 말줄임표로 표시가 된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이런 식의 뉴스 기사가 있다라고 했을 때 이거를 모두 화면에 노출시키기에는 너무 길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20자까지만 잘라서 출력을 하고 마찬가지로 문자열을 붙인 다음에 말줄임표를 넣는다. 이런 식으로 쿼리를 작성을 해서 데이터를 출력을 시켜줄 수가 있겠죠.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서브스트링 함수에 대해서 배워보았고요. 그럼 여러분 이번 시간도 강의 듣느라 수고하셨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